판사꼴하고는 할 말 없어서 쩔쩔매는 거 봤냐? 민구남만 믿고 있었겠죠. 해외 나간 거 미리 말 좀 해주지. 사람 괜히 걱정하게 만들고. 끝내 비행기 표는 안 가져갔어요. 밤새 생각해보니 마음이 변한 거겠죠. 한 판사 전화 왔는데.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. 판사가 변호사한테 손수 전화도 다 하시고. 송성훈 시보는 재판 안 났던데. 좀 아파?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. 오늘까지 쉬라고 했어. 어디가 얼마나 안 좋길래. 상철아, 친구로서 하나만 물어볼게. 민구남, 네가 해외 보냈어? 그랬을 리가 없잖아. 구슬린 거야? 협박한 거야? 그런 일 없어. 나도 나와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랬어. 진실이 뭔데? 나도 친구로서 하나만 물어볼게. 너나 친구로 생각하긴 해? 둘도 없는 친구지. 그럼 적정선에서 끝내. 너랑 나랑 홍범사 모두 한 배 탄 사이였잖아. 박재호 사형 선고할 때부터. 안 그래?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협박처럼 들리네? 한양그룹에서 무슨 조건을 제시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판단하지 마. 다친 거 너야. 회복하기 힘들다. 협박 맞네. 그렇게 들렸으면 그렇겠지. 아,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야,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네. 무슨 말이야? 부탁보다 협박이 빠르다는 거. 나 원래 그런 놈이었는데. 간다. 야, 안소. 네가 날 항상 이겼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길 거라고 착각하지 마. 씨? 누구시죠? 팬입니다. 판사기도 하고요. 개인적으로 보자고 한 거예요?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온 거 맞죠? 네. 이 판사는 원래 피고인이랑 개인적인 얘기 안 하거든요. 응? 그런 의미에서 핸드폰은 꺼내놓읍시다. 솔직한 얘기하는데 녹음은 좀 그렇잖아요. 녹음 안 합니다. 마약류 초범인데다 마약인지 모르고 먹었잖아요. 네. 그러면 사실 피해자죠. 당한 거네.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받은 다음 항소도 포기하고 이 봉사활동에 전념하다 보면 동경 여론도 생길 거예요. 예능 프로 나가서 눈물 한번 흘리면 돌아섰던 팬들도 다시 돌아올 거고.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, 판사님. 고마울 거 없어요. 그렇게 안 될 거니까. 내가 몇 년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? 전 징역 5년 정도 때리면요 법정 구속돼서 최소 항소심까지 교도소 생활해야겠죠. 판결문에 중추신경 흥분제 복용 사회에 충격적인 사건
공인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명시하면 언론들이 좋아하겠죠.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다 들어갔잖아요. 흥분, 충격, 경악. 저는 변호사님은 검사님이랑 보통 검사는 공포를 팔고 변호사는 희망을 팔아요. 박태나 씨 경우엔 둘 다에게 희망을 산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저 진짜 반성하고요. 판사님 죄송합니다. 오늘 난 진심으로 물어본 거예요. 박태나 씨 좋은 사람이냐고.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혜나 씨 좋은 사람이에요? 전... 난 좋은 사람 아니에요. 좋은 사람은 부탁을 하다 안 되면 포기하지만 나쁜 놈은 하다 하다 안 되면 협박을 하거든요.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좋은 사람 되세요. 안 그러면 자꾸 나 같은 사람들 만나요. 지창수 씨 알죠? 네. 몰라요? 네. 그 사람도 같이 법정 구속될 거예요. 미리 인사하세요. 뭐? 인사 나누세요. 한 분은 마약류고 한 분은 상해인데 우연하게 수사검사도 같고 변호사도 같아요. 그건 알죠? 예, 법원에서 몇 번 봤습니다. 지창수 씨, 내가 왜 두 분 같이 불렀는지 알죠? 아니요, 잘 모르겠습니다. 진짜 몰라요? 예. 진짜로? 네. 그럼 가세요. 아닙니다. 그럼 내가 가지 뭐. 아닙니다, 판사님. 말씀하십시오. 두 분 말씀 나누세요. 양아치 판사 만나서 희망이고 보고 다 없어졌는데 서로 위로도 하시고. 네. 무슨 일이야? 어? 무슨 일인데? 우리 큰일 났어. 원래 아이고, 아이고 우리 송 선생님이 그래 근무 시간을 짬 내서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래 연일 그냥 경무에 대근하시죠. 오늘까지 휴가라서 들렸어요. 어떻게 되고 있어요? 아, 얘기했잖아요. 사람 찾는 걸로 다 투표했으면 내가 대통령 됐을 거라고. 아이고, 우리. 말만 그렇지. 진행 경과도 못 들었고 결과도 없잖아요. 경찰서 장기 실종 수사팀한테는 의뢰는 했슈? 아이고, 걔들이 왜 못 찾을까? 정답은 딱 하나요. 이미 이 시상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. 성폭행당하고 집을 나가면 있잖요. 10종 팔고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살아있어요, 우리 언니. 약속했어요, 나랑. 자살 같은 거 안 한다고. 아이, 그러니까. 가족하고 연락 끊고 사는 사람이 자기 이름인들 가지고 있겠어? 10종 팔고 다른 사람 신분증 사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거지. 신분증 매매 조직이랑 연줄이 닿는다는 거예요? 조만간에 언니도 잡고 그 가봐. 으흐, 감자가. 아, 멀쩡한 테이블을 못 올랐다고 닦는 게 뭐야. 에헤이, 아이 달아서 없어지겠어, 그만이야. 아이 사람아, 지금 저 둘이 중요한 아주 임펄턴트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.
뭐라는 거야 정말. 아이고. 조금만 더 있다가 통화해. 며칠 있다가 전화할게. 다 나왔어요. 아까 저녁 때는 국밥도 먹었어요. 출근하지 말라니까. 일 밀려있는 거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못 쉬겠어요. 저 조금만 하다가 들어가겠습니다. 다시 오니까 좋네요. 가요. 태워줄게요. 내일 천천히 출근해요. 지각해도 돼요. 저 다 나왔다니까요. 판사님 덕분에. 갈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없는데. 아무데나 가요. 운전은 내가 할게요. 그럼 들어오세요. 저희 집에 차 있어요. 커피도 있고요. 자리가 좀 불편하죠, 판사님? 아, 아니에요. 너무 편한데요. 그, 누워도 될 정도예요. 아니, 누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. 어제 잠깐 들르신다고 하셨다가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하셨잖아요. 저 그래서 출근했어요. 조금이라도 일하려고요. 그렇게 바빴던 건 아닌데. 나 판사 오래 할 생각 없어요. 저 얼핏 얘기는 들었어요. 근데 왜 그만두려고 하시는 거예요? 법 좀 알면 아무나 대충 있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나 있으면 안 되는 자리라서요. 판사님이 왜 아무나예요? 제가 지금까지 뵀던 판사님들 중에 최고신데요? 같이 일해봤던 판사 있어요? 아니요. 판사님이 처음이세요. 나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소은 씨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. 아니에요. 저 사법연수원 들어가고 나서 지금이 제일 많이 느끼고 배우는 시간인데요. 생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.
예. 시간 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. 아까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 서류 보고 있었는데요. 다음 주 속행건요. 아, 근데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판사님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. 행정처 얘기해서 지도판사 바꿔줄까요? 저한테는 판사님이 제일 좋은 판사님이세요. 다른 판사 못 만나봤잖아요. 진짜 판사 같은 판사.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?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고치겠습니다. 소은 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요. 혹시 제가 너무 대들어서 그러신 거예요? 저 대든 거 아니에요, 진짜. 그런 거 아니라니까. 나 돈 좀 벌면 식당 하나 차릴까 싶어요. 판사나 요리사나 어차피 같은 사짜 직업이고. 진짜요?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소은 씨 초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 해줄게요. 제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. 뭐 좋아하는데요? 다 좋아해요. 그럼 다 해주지 뭐. 여러가지로 세세하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다 나은 것 같아도 나 끝까지 먹어야 되는 거 알죠? 네. 그리고 저 다른 판사실 가기 싫어요. 판사님이랑 일하는 게 좋아요. 다른 판사랑 일하면 더 좋을 거예요. 아니요. 다른 데 보내지 마세요. 저 아무리 시보지만 한 사람을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. 일 봐요.